嗨，大家好，我叫肥妹，13岁，细个嗰阵俾主人遗弃，我做咗三次大手术，两只眼已经睇唔到嘢，全靠凑过去认路，出街冇难度。我嘅养生之道系食纯素同埋日日食榴莲，妈咪好爱我 ，I love her。我叫黄妹，我一出世就被遗弃喺垃圾站，有位师姐救咗我，带我翻屋企。我是一隻15岁的纯素老狗，毛色好靓，而家好食好住，感恩全能上帝。今日是清后日，我呼吁大家好似我咁领养被遗弃的流浪动物，他们好需要一个温暖的家庭。拒绝去宠物店购买宠物，拒绝残酷的大量人工繁殖。清后日祝愿全球早日立法保护尊贵的动物朋友，清后日快乐。We are so honored to celebrate this day when on February 22, 1994, six Midwestern governors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it the Supreme Master Qinghai Day. Most venerated Master, you teach us the highest truth, the highest wisdom, and the highest love of the whole universe. We are beyond blessed to have you as a guide in our lives and in this world.On this glorious day, may all humans turn to the godly way of living, may all be enlightened, and may all follow your noble footsteps into a new era of peace, love, compassion, and veganism forevermore. We love you, Master. Thank you for your infinite mercy and boundless love. 대구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고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에 와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비건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던 의료진들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맛있고 영양 많은 비건 도시락을 먹고 최고의 찬사와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남대 병원 드림. 비건 채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비주얼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채식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구나 싶고 맛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전 힘이 납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 드림. 도움이 필요한 대구의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공했습니다. 사진과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고 저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님들의 희망 도시락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아동 및 주민들에게 빛과 같은 따뜻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은 도시락과 신입생 선물 키트를 제공해 주셔서 결식에 처한 저소득 가정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과 선물을 받으며 좋아하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의 어린이 복지관들 드림. 스승님의 안배와 많은 분들의 동참 덕분에 약 2,900개의 비건 도시락을 대구의 의료진과 아이들에게 제공해 희망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사랑을 실천 모범에 따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안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피 슈프림 마스터 칭하이 데이. Selamat Hari Maha Guru Qinghai, kawan-kawan. Hari Maha Guru Qinghai adalah hari yang bermakna untuk mendorong manusia mengasihi semua makhluk di dunia ini. Contohnya, belajar mencintai haiwan dan tumbuhan. Terima kasih Maha Guru Qinghai atas tunjuk ajar anda kepentingan kasih sayang dalam kehidupan untuk memastikan tubuh tetap tenang, sehat dan penuh daya hidup. Marilah kita belajar yoga dan tarian joget Melayu.